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애완동물 15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위, 벵갈 고양이입니다. 예, 가격은 380만원이고요. 표범의 문양을 나타내기 위해 3세대에 걸쳐 만들어진 교배종이라고 하네요. 자, 다음 동물은요, 눈 원숭이입니다. 14위에 랭크됐고요. 가격은 430만원. 흔히 일본 원숭이라 부르며 보호종이라 자격증이 있어야 기를 수가 있다고 해요. 13위, 다람쥐 원숭이고요. 주로 중남미 열대 우림에 서식하며 주인을 잘 따르고 온순하다고 합니다. 약 500만원이라고 해요. 12위, 차이니즈 크레스티드 헤어리스 퍼피입니다. 가격은 약 550만원이고요. 이 강아지는 매우 독특한 외모 때문에 애완견으로 인기가 아주 높다고 합니다. 11위는 잉글리시 불독이고요. 가격은 약 620만원. 주로 인공수정으로 번식이 가능한 종으로 충성도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자, 10위. 모나 긴꼬리 원숭이고요. 가격은 약 750만원. 영장류 중에서 가장 온순하며 이 원숭이를 기르려면 특별한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9위. 사바나 고양이입니다. 800만원 이상이고요. 이 종은 일반 고양이와 아프리카 살쾡이의 교배로 태어난 것으로 대형종에 속하고요. 매우 민첩하며 똑똑하고 성격이 개와 닮아 친밀감과 충성도가 아주 높다고 합니다. 자, 8위. 8위는 데브라자 원숭이입니다. 약 1200만원이고요. 은둔형이라 아직까지 정확한 개체수가 파악되지 않은 희귀종이라고 하네요. 자, 7위. 7위는 줄무늬 비단구렁이입니다. 약 1300만원이고요. 이 구렁이를 분양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 딱한 사람이라고 하네요. 그만큼의 개체수가 적은가 봐요. 자, 6위. 히아신스 마카우 앵무새입니다. 약 1500만원이고요. 이 앵무새가 가장 비싼 이유는 포획하기가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자, 5위. 그물무늬 알비노 호랑이 비단구렁이입니다. 약 1800만원이고요. 세상에서 가장 긴 비단뱀으로 희귀한 무늬 때문에 인기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자, 4위는 라벤더 알비노 비단구렁이입니다. 약 2500만원이고요. 밝은 라벤더 색상의 무늬를 가지고 있으며 짙은 루비색의 눈이 매력적이라고 해요. 3위는 침팬지입니다. 약 8000만원이고요. 인간과 가장 가까운 침팬지고 이 동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2위는 백사자입니다. 약 1억 7000만원이고 백사자는 알비노로 인한 유전적 문제를 갖고 태어난 것은 아니라고 하고요. 품종 자체가 백색인데 자연 상태에서도 매우 드물게 발견되는 종으로 현재는 포획한 백사자를 교배시켜 새끼들을 얻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잦은 근친 교배로 인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해요. 자, 대망의 1위. 사자개입니다. 가격은 약 7억 원이고요. 이 거대한 사자개는 전 세계에 단 8마리밖에 없다고 하네요. 자, 이상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애완동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나고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